국토교통부가 드론 전담 부서인 첨단 항공과를 지난 5월 11일부로 신설했습니다. 최근 드론이 전 산업에서 핫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업무를 전담할 첨단 항공과 신설과 관련해 시임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번에 신설되는 첨단 항공과는 드론 인증과 규제 개선 등 인프라 구축부터 시범사업과 상용화에 이르는 드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그간 드론 관련 사용사업이나 연구개발은 항공산업과, 안전검사와 시행비행은 항공기술과, 드론의 인증제도는 항공자격과, 대외협력이나 운항기준은 운항정책과 등이 각각 나눠 담당해왔습니다.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무인항공기, 즉 드론에 대한 사업에 대해 부서가 나뉘어 있었는데 향후 첨단 항공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올 초 업무계획을 통해 드론을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